예. 응? 저한테도 좀 주세요. 아, 정말 너무들 하네. 할머니, 저랑 같이 꺼내요. 네. 자, 우치요. 우와. 어떻게 다 망가졌어. 오늘 할머니, 할아버님들 너무 즐거워하셨어요. 진짜 감사드려요. 저도 시작하길 잘했다 싶어요. 참, 그분께 별과 다른 따주셨어요? 네? 기억 못하시는구나. 왜 기억 못해요? 잠깐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랬어요. 별로 안 좋아하세요? 아니요. 아직 못 전해줬어요. 바쁘시구나. 채원 씨도 별도 달도 다 따주는 능력 있는 남자가 좋죠? 글쎄요. 내가 따면 되지. 채원 씨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네.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어려운 게 아니에요? 아, 그럼요.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따주려고 하니까 어렵지. 별과 달은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. 그걸 못 보고 하늘에 있는 것만 따고 싶어 하면 바보죠? 차은 씨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행복하겠네요. 불행하게도 절 사랑하는 남자는 우리 아빠와 오빠밖에 없답니다. 남자친구 없으세요? 저 있어 보이죠? 사람들이 다 그래요. 제가 없다 그러면 생긴 건 푼수인데 눈만 높대요. 아니 근데 지가 아무리 높아봐야 눈썹이 아니겠어요? 그렇게 웃으세요. 그분한테도 오늘 수고 많았어요. 선생님도 조소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? 짠. 이제 내 이름 기억나니? 그러게. 이제야 기억이 나네. 바쁘지 않으면 잠깐 커피나 할까? 웬일이야? 피차 아는 척 말자더니? 가볍게 한 말이야. 우리가 별로 친하지도 않았잖아. 이제 와서 없던 우정이 다시 생겼을 리는 없을 테고. 이유가 뭐야? 글쎄. 네가 좀 궁금해졌다고나 할까? 10분 정도 시간 낼 수 있는데 차 한잔 하고 가자. 와. 너 참 열심히 살더라. 프랑스에서 쇠화폐도 땄다면서? 그거 따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야. 잘 살아줘 고맙다고 칭찬하고 싶은 건 아닐 테고. 궁금한 게 뭔데? 뭐 옛날 친구 만나면 제일 먼저 묻잖니. 결혼은 했냐? 애는 몇이냐? 너하고 나 속 편하게 결혼 얘기나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. 나도 아직 미혼이고 너도 그렇지? 그럼 사귀는 사람은 있니? 너무 뒤늦게 한꺼번에 많이 궁금해한다 너. 그래,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. 누군데? 회사 사람?